걱정 마십시오, 전하. 폐하께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루아침에 태도가 완전히 뒤바뀐 명나라 사신. 어떻게 된 걸까? 폐하께 이것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폐하께어서 왕이지 선생의 시를 좋아한다 들어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별 기대 없이 족자를 펼쳐본 명나라 사신. 그런데 와, 이곳은 왕이지 난정소 일부 아닙니까? 마치 성난 사자가 돌을 해치는 듯하고 목마른 천리마가 물을 쫓아 달래는 듯합니다. 왕이지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실력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실제 선조실록에도 명나라 사신이 한석봉의 글씨를 칭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배가 깨어서도 분명 흡족해 하실 겁니다. 허니 구원병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그럼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헌데 석봉 자네는 어찌 이런 생각을 해냈는가? 제 어릴 적 스승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는 네가 든 붓이 칼보다 빛날 때가 있을 기다 하여 그 말을 늘 가슴속에 새기고 있었사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훌륭한 스승을 뒀구나. 한석봉, 자네의 글씨가 우리 조선을 살렸네. 아닙니다, 전하. 소신, 그저 나라에 조금 도움이 된 것 같아 그것이 영광이옵니다. 한석봉은 글씨 하나로 조선을 구한 위인이었다.